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떡갈비 정식. 그런데 이 음식은 좀 더 특별합니다. 밭에서 직접 키운 손바닥 선인장으로 만든 건강 요리. 누가 채소로 보겠어요, 이거를. 신이 내린 아주 이 신이 주는 선물이요, 큰 선물이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선인장으로 천년초 밥상을 차려내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자연에서 온 건강한 밥상을 만나러 떠난 곳은 충남 공주. 이른 아침 아버지 익찬 씨를 만났는데 그가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기다란 빗자루. 아침부터 빗자루로 뭐 하시려고요? 아, 우리 집에 보물 따라갑니다. 보물. 보물이요? 예예. 빗자루. 겨울이고 사철 쓸 수 있는 보물이에요, 이거는. 익찬 씨가 애지중지 아끼는 보물이 있는 곳은 집 앞에 펼쳐진 500평 넓은 밭. 그런데 밤사이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아, 이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거 쓸어내야 돼, 겨울에는. 겨울에는. 겨울 아, 눈 속에서. 보통 마당을 쓸거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얼어붙은 땅 속에 과연 뭐가 있긴 있는 걸까요? 하얗게 쌓인 눈을 치우고 또 그럴까요? 치우다 보니 뭔가 파란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울인데. 생명이 엄청 강해서 영하 40도에서 안아 죽고 던져놔도 그냥 삽니다, 이거는. 와. 드디어 어머. 하얀 눈 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이것은? 와, 선인장 아닌가요? 손바닥 모양 같은 이 선인장은 토종 품종이라는데요. 이게 천년초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이에요. 아, 근데 겨울에 저렇게 자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선인장이 자생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보니 선인장은 삼억보다 온대 지역에서 더 많이 자라고 있답니다. 특히 이 천년초는 영하의 기온에서 잘 자란다는데요. 천년초가 선인장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열대 지방에서 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물이 없는데도 견디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추운데 소위 말하는 적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도 끄떡없이 잘 자라는 천년초. 한번 심어 놓으면 알아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으니 온몸에 덮여있는 가시. 제비아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은 이 가시가 털 같은 게 있는데 가시 있는데 이것이 엄청 아파요. 하여튼 이거에 한번 찔린 사람들은 이거 옆에 올라 그러질 않아요. 아주. 왜 이걸 키우냐고. 굵고 날카로운 가시를 들여다보니 무려 50개의 잔가시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시도 짐승들도 이걸 먹으면은 입이 다 나가요. 그만큼 이 가시가 무섭고 하는 걸 짐승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짐승 피해는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이 짐승도 이 근처도 안 오죠. 다들 키우기 힘들다는 천년초를 20년 넘게 고집하는 이유는 아내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작물을 키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시골에 이제 그 오게 된 것은 집사람이 이제 그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에 다 이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좋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걸 이제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키워봤더니 역시 좋더라고 아주.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익찬 씨. 그러다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져 20년 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아내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택한 것이 바로 이 천년초. 항산화 물질이 많아 면역력 키우는 데는 최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빨간 열매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천년초 열매예요. 그냥 먹어도 맛은 괜찮아요. 그런데 씨가 많기 때문에 이걸 효소로 만들어 먹어요. 이게 천연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천년초는 1년 365일 딸 수 있는 고마운 작물. 그러니 미리 따두지 않고 그날 쓸 건 그날 아침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나신 거예요? 예, 예. 하루에 한 20, 30개 정도 따가지고 그날그날 따가지고 식탁에 내고 어떻게 먹을까요? 손님상에 올릴 천년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텃밭을 떠나지 못하고 채소를 수확하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뭐 쪽파뜯어? 네, 쪽파뜯고 있어요. 어, 좋지. 겨울에 네, 이거 내면 편리지. 오늘 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 눈 속에서 잘 아들이요. 자라네요. 아들이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전공도 요리를 사진 속에 있었어요. 서울 호텔에서 있다가 서울 생활보다 시골에도 낫지 않냐 네, 권해가지고 내려왔어요. 화가 추운데도 아주 싱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겨울 작물이 좋은 거예요 원래. 요리사인 아들 덕분에 아버지는 직접 키운 천년초로 식당을 열게 됐다는데요. 요리에 쓰이는 대부분의 채소를 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쪽파도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쪽파도 재배하고요. 쪽파 외에도 상추, 천년초, 가지, 마늘, 참치 등등 이제 저희가 봄, 지금 겨울이라 이렇게 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이 농장에서 그 외에도 많은 작물들이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님 가시세요. 그래요. 네. 부자의 정성으로 오늘도 양손 가득 싱싱한 채소를 얻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를 타고 찾아온 손님들. 어머, 이거 선인장이야.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 식당을 찾았다가 신기한 토종 선인장 발견. 셔터 누르기 바쁩니다. 처음 보니까 좀 이제 희한하니까 한번 사진에 담고 싶은 거죠. 아니 눈 속에서 이렇게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여기 살아 있어요? 아 이거는 토종선이 우리 한기에 네. 견디도록 이게 저 적응이 되는 거 이게. 뜨거운 사막의 선인장만 생각하다 흰 눈에서 자라는 우리 선인장을 보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직접 재배해 보겠다는 손님까지 등장. 저것만 있으면 집에 되나요? 화분에 심어서 예, 자라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다면 이 천년초는 어떻게 요리하는 걸까요? 주방 담당 아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 천년초 요리에서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 제거이니 껍질을 벗기면서 가시도 일일이 제거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 먹어야 이제 가시도 제거가 되고 식감이 이제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자체로는 별 맛이 안 나지만 건강에는 최고라는데요. 무엇보다 천년초는 건강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천년초를 조금 드시고 나서부터 좀 회복이 되셔서 천년초로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초를 잘게 썰다 보면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보약. 요 진액에 천년초 효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항산화 물질이 많은 천년초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좋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천년초 샐러드. 오미자스를 같이 드시면은 신맛하고 천년초 특유의 맛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좀 몸넘김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오미자와 담백한 천년초의 건강한 만남. 이번에 만나볼 천년초 요리는 먼저 천년초를 전분에 묻혀주는데요. 튀김인가요? 지금은 이제 천년초 공주 탕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요 탕수에는 공주 밤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천년초가 들어가서 이제 천년초 탕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천년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튀김.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주 특산물 고소한 밤과 쫄깃한 버섯까지 함께 튀겨내니 맛도 건강도 모두 잡은 천년초 탕수. 몸에 좋은 우리 땅 우리 재료에 요리사 출신 아들의 비법이 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손바닥 선인장 천년초 요리를 오늘 처음 맛본다는데요. 다소 심심한 맛의 천년초, 손님들 입맛에도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아, 궁금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에 넣는 순간 혀를 감싸고 그 도는 그 부드러운 맛이 부드럽고 끈끈한 맛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천년초를 맛있게 먹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겠다는데요. 사장님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저희가 이제 발효액을 보관하고 있는 천년초 발효액실입니다. 몸에 좋은 성분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발효액. 잎과 열매를 같이 넣고 설탕과 1:1의 비율로 만든 건데요.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거는 천년초 열매로 이제 만든 발효액이고요. 검은 거는 이제 잎하고 열매와 같이 섞어서 만든 발효액인데 열매로 만든 발효액은 즉석에서 이제 나물무침이나 즉석 요리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진한 거는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소스에 많이 쓰고 있고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발효액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산뜻한 나물 맛 제대로 살아나니 그야말로 천연 조미료입니다. 이 천연조 발효액은 일반 발효액과 다르게 조금 달콤하면서 약간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나물류나 이런 젓갈류에 묻히면은 좀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젓갈의 비린맛 잡는데도 나물의 산뜻한 맛 살리는데도 으뜸인 발효액. 이렇게 밑반찬 가지런히 준비해놓고 본격적으로 메인 요리 들어가는데 요리사 출신 아들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떡갈비. 떡갈비 소스에 천연초 발효액이 들어가는 이유는 설탕 대신에 이제 좀 달콤한 맛을 이 소스에 좀 더해줌으로써 감칠맛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천연초 발효액을 넣었어요. 설탕 대신 천연초 발효액을 넣고 건강까지 살린 떡갈비. 소스를 한 번 더 발라줘야 타지 않고 달콤한 맛 살린다는데요. 1차는 오븐에, 2차는 숯불 위에서 그래야 은은한 불향 가득한 떡갈비를 즐길 수 있답니다. 오븐에 구운 다음에 숯불 해주는 이유는 떡갈비 특유의 이제 향을 좀 더 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숯향과 그러면 맛의 담백함을 더 주기 위해서 숯에 구워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떡갈비가 완성됐으니 은은한 불향에 반하고 부드럽게 퍼지는 고기 맛에 반하는 천연초 떡갈비. 발효액이 들어가서 육질은 더욱 부드럽고 담백함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건강한 천연초 밥상. 식당에서 쓰는 거의 모든 재료를 직접 재배하니 믿을 수 있는 밥상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과연 까다로운 손님들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부드럽고 약간 함박스테이크처럼 진짜 맛있는데요. 아삭하게 좀 땡기는 맛이 있네요. 아 맛있어요. 굿. 아 정말 두툼하면서 잘 녹아요. 어 굿. 아내의 건강을 살린 천연초를 손님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농사를 짓는 아버지. 아들은 그 마음을 요리로 담아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깨끗한 음식을, 안전한 음식을, 무공해 음식을 바로 정성껏 조리해서 고객한테 주면 고객에게 마음이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람이 엄청 크죠.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 부탁드립니다.